안녕하세요. DIY 아이디어여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 제가 새로운 비디오를 또 가져왔습니다. 이번에는요, 종이컵으로 전화 만들기입니다. 네. 아주 옛날에 많이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인데요. 네, 아주 간단하게 쉽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 한번 꼭 따라해 보세요. 일단 좀 긴 종이컵 두 개가 필요하시고요. 이렇게 송곳이나 아니면 날카로운 펜으로 구멍을 중간에 뚫어 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당연히 연결할 실이 필요하겠죠? 네, 실을 이렇게 안으로 넣어 주세요. 이 실을 통해서 소리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요. 서로 다른 방에 있어도 들린다고 해요. 신기하죠? 자, 여러 번 매듭을 지으셔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. 네, 빠지지 않도록 여러 번 묶어주시고요. 굵은 매듭을 만들어주세요. 자, 이제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요. 볼까요? 네, 빠지네요. 더 크게, 네, 아주 크게 매듭을 지어주세요. 한 8번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네.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간단하게 전화기가 만들어졌는데요. 자, 두 사람이 있어야 이게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? 자, 각자 두 사람이 종이컵을 하나씩 들고 다른 방에 가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잘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네, 둘 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들을 수가 없겠죠? 서로 누가 먼저 이야기할지 정해놓고 한 사람은 귀에다가 대고 한 사람은 입에다가 대고 이야기를 해야 잘 들릴 것 같네요. 네,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기에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또 신기한, 네, 아이들의 호기심과 과학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장난감인 것 같습니다. 만들기도 굉장히 간단하고요. 재료비도 얼마 들지 않는 좋은 장난감이라고 생각되는데요. 네, 저도 한번 지금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. 네, 저는 지금 귀에 대고 있는데요. 아직 별로 아무것도 안 들려요. 지금 최대한 멀리 나가서 지금 방 밖에 있거든요. 아, 네, 좀 더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네, 일단은 어떤 소리가 들린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하게 이야기가 들리진 않네요. 네. 네, 친구들과 가족들과 한번 이렇게 실험을 해보시고요. 그러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.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저희 채널에 오셔서 여러가지 생활 아이디어들도 감상해보세요. 네, 여러분 구독하기 눌러주시면요, 여러분 새로운 비디오들을 늘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. 여러분 또 만나요. 안녕.